이종식 독립운동가의 아드님이신데, 이 여기 길거리 이름 자체가 인껍정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괴산을 치시면은 인껍정이 워낙 유명해서 인껍정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홍범실 선생님이 사실은 한일합방 되면서 목숨을 참여를 하시면서 이렇게 아들아 너는 저들을 친일을 하지 말거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고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괴산에서 한일운동 시작된 것이 여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얘기를 한번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해외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네. 생생하게 와닿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우한 풍시열 선생은 조선국의 문신, 이 선생의 그런 주작을 경신하신 학자신데, 이분이 그 괴산에서, 한문을 가르치시면서 기여를 하셨던 곳이 남아있습니다. 네. 화장이나 이제 아는 서원, 또, 풍시열 선생이 남기신 글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역사 탐방까지 그렇습니다. 아니, 뭔가 굉장히, 사람이 좀 고생하는 느낌이 너무 아이들을 자서 피난민들이 한국전쟁 때 여기까지 피난했다가 가로막힌 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때는 걸어서 갔다가 갈 때는 걸어서 갔다가 올 때는 유람선을 타고 오실 수가 있고 오, 그래요? 갈 때는 유람선을 타고 가셨다가 올 때는 걸어서 오셨어요.